강릉 첫 여행을 위한 가성비 코스 탐방. 겨울 바다를 만나러 처음 강릉으로 가는 분들을 위한 여행 코스. 강릉의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여행은 진행됩니다. 겨울바다 강릉을 맞이하러 함께 가보실게요. 첫 번째 코스는 신곡항 바다부채길 해안도로입니다. 정동진과 신곡항을 잇는 바다부채길은 2.86km, 입장료 3,000원, 도보 약 70분 구간인데 겨울이라 춥기에 이곳을 택했습니다. 추위에 강하신 분들은 정동신곡 바다부채길에 도전해보세요. 굽이굽이진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시원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파도가 센 편이라 도로 위로 파도가 쳐서 가끔 물벼락을 맞습니다. 성난 파도가 함께하는 것도 겨울 바다의 묘미겠죠? 겨울 바다의 낭만과 향기를 맡으며 산책하기 좋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드라이브하기도 좋은 곳. 신곡항 해안도로를 달려보세요. 신곡항 해안도로를 둘러보았으니 주변에서 밥을 먹어야죠. 망치 매운탕으로 유명한 시골 식당입니다. 메뉴판은 이러하고 첫째, 셋째 주 화요일 휴무입니다. 기본 2인분부터지만 혼자 오시면 1인분도 끓여주신다네요. 기본찬은 콩자반, 배추김치, 오징어 젓갈로 단촐하네요. 시골찬 느낌의 투박한 반찬들로 오징어 젓갈이 베스트. 청양고추가 들어있어서 맵지만 맛깔스럽습니다. 망치는 가시가 많은 물고기라 조심히 발라먹어야 해요. 이 집 특유의 장맛이 느껴지는 국물 맛이 시원하고 담백합니다. 망치의 맛은 메기의 육고기 같은 쫀득한 질감과 대구살의 부드럽지만 탱글한 식감의 중간 정도의 느낌? 비린내 하나 없이 육고기를 먹는 듯 맛있습니다. 개운한 국물에 감칠맛 넘치는 매력 망치 매운탕 잘 먹고 갑니다. 다음으로 둘러볼 곳은 정동진역입니다. 모래시계의 소나무와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죠. 1인 1,000원에 입장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기차, 바다, 소나무가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해줍니다. 기찻길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소나무가 모래시계 소나무입니다. 예전에는 바닷가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레일바이크가 생긴 이후로는 정동진역상 내려갈 수 없더라고요. 정동진역 들어오기 전에 바닷가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역 돌리기 전 가시는 정동진 해변입니다. 근심이나 걱정 등을 잠시 잊으시고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내 쓸모없는 생각들이 모두 겨울바다 속으로 침몰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이혜님의 겨울바다란 시가 생각나네요. 맑고 푸르른 바다와 기차역 힐링하다 갑니다. 다음은 커피로 유명한 강릉의 힙플레이스 안목해변입니다. 안목해변 주변으로 수십 개의 커피숍이 들어서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마시며 푸르른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시야에 걸리는 것 없이 시원한 경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으로도 좋은 경관이네요. 제가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는 촌스러운 스타일이라 추천해드릴 커피숍은 없네요. 예쁘고 맛있는 커피숍 잘 선택하셔서 인생샷 찍고 오세요. 다음은 출출한 시간대 간식거리로 들리기 좋은 싸전입니다. 싸전이란 우리말로 쌀가게란 뜻인데 별 의미는 없으시다고 하네요. 도너츠 등의 옛날 빵들을 파는 정겨운 빵집입니다. 크림빵은 슈크림도 아닌 것이 버터를 크림에 넣었는지 미끼리하고 독특한 느낌의 크림입니다. 사전의 리덕격인 아삭한 채소와 오이가 듬뿍 담긴 야채빵입니다. 찹쌀 도너츠는 500원이어서 부담이 없네요. 빵집이지만 커다란 기름솥이 이 집의 핵심 포인트. 레트로 느낌 물씬 풍기는 비닐봉투. 특별한 맛은 아니고 옛날 느낌 물씬 풍기는 추억의 맛입니다. 힙한 느낌의 비닐봉투 들고 다음 여행지로 출발! 다음 방문지는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으로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주컨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3,0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까마귀처럼 검은색인 우죽이란 대나무가 뜰 안에 있다는 뜻으로 우주컨이란 이름이라고 하네요. 율곡 이이 선생님의
독립하신 모습. 이곳이 역사적인 공간이란 사실 외에도 수목원처럼 조경이 예쁩니다. 사임당 빛의 일기란 드라마를 찍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용해님의 이름이 또르조 나갔네요. 맑은 하늘 아래서 바라보는 고풍스러운 풍경이네요. 아름다운 풍경 아래서 조선시대 멋진 건축물을 보면서 산책하듯이 한 바퀴 돌기 좋은 곳입니다. 강릉에 왔으면 장칼국수 정도는 먹어줘야죠. 3,000원의 가격으로 장칼국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멸치육수에 고추장과 된장을 섞은 맛의 장칼국수입니다. 호박채, 대파, 김가루, 깻가루, 고명이 제법 있습니다. 고추장의 무거운 맛과 멸치육수의 가벼운 맛이 섞여 있습니다.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한 끼 든든하게 해결하기 좋습니다. 칼국수면을 비빔장과 비벼먹는 비빔칼국수입니다. 매운맛 라면 정도로 꽤 매콤하고 새콤달콤합니다. 묘하게 땡기는 중독성 있는 맛으로 쫄면과 비슷합니다. 면발이 칼국수면이라 더 쫄깃하고 느낌은 좋네요. 조금 자극적인 맛이라 장칼국수 국물을 더해주면 부드러워지고 깊은 맛이 더해집니다. 매력적이면서 자극적인 맛 즐기다 갑니다. 과거 여름 피서철 뉴스를 보면 부산 해운대와 강릉 경포대의 모습을 잡는 것으로 시작될 만큼 유명한 경포대입니다. 우거진 소나무 숲을 헤집고 가면 바다가 보입니다. 여름에는 이 소나무 숲 사이에 텐트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해변가로 오면 조형물이 보이는데 김우빈, 수지가 주연한 함부로 애틋하게 촬영지입니다. 신멋 손잡기 장면을 연출해보세요.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다와 조형물의 색감이 잘 어울리네요. 경포호수도 주변에 있어서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독특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날 비가 와서 더욱 맑은 하늘이었네요. 매일 이런 하늘이었으면 좋겠다. 강릉에 왔으니 초당 순두부 마을에는 방문해 줘야겠죠? 이곳은 짬뽕 순두부로 유명한 곳입니다. 옛맛에 가까운 순두부를 드시려면 토박이 할머니 쪽으로. 늘 웨이팅이 있는 곳이라 1시간 이상 대기하면서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입니다. 뽀얀 속살의 모두부 반모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 맛이 계속 땡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짭조름하고 감칠맛 있는 간장과 함께라면 맛이 두 배 업!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짬뽕 순두부입니다. 강릉의 교동 짬뽕 스타일에 순두부를 넣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강한 불맛과 진한 고기 육수가 순두부와 함께 잘 어울립니다. 순두부가 들어있어서 일반 짬뽕보다는 살짝 덜 매운 느낌입니다. 전통의 맛과는 상반되는 순두부지만 잘 먹고 갑니다. 다음 방문지는 공유와 김고은이 출연해서 히트했던 주문진 도깨비 촬영지입니다. 영진해변과 주문진 방사제 사이의 방사제 중 하나입니다. 방사제는 모래 유실을 막는 용도로 지어진 것이라네요. 풍랑이 센 날은 출입을 막는 듯하여 요 앞까지만 갔습니다. 저 끝에서 지은탑과 도깨비가 서있던 모습이 그려지네요.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영진해변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엔 참 하늘을 많이 쳐다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늘을 보는 횟수가 거의 없어집니다. 바다와 함께 바라보는 하늘은 바라만 보아도 기분이 좋네요. 주문진 도깨비 촬영지였습니다. 바닷가에 왔으면 회라도 한 점 먹긴 해야겠죠? 주문진 수산시장의 한아름 수산입니다. 알쓸 신잡 2인 메뉴로 35,000원 메뉴가 있습니다. 이날 오징어가 떨어지고 보고 축제철이라고 알쓸 신잡 메뉴 가격에 일복회로 변경하면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보고회를 좋아하는지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찬복회에 비해 육질의 탱글함은 덜했지만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이더라고요. 광어 우럭과는 다른 새로운 식감이 재밌고 감칠맛이 있습니다.
겨울이 철인지라 한 번쯤 먹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세계 속의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의 You Never Walk Alone 앨범 커버 촬영지입니다. 주문진 헤드욕장과 향호해변 사이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버스정류장은 아닙니다. 버스 표지판에 BTS 앨범 재킷 촬영 장소란 로고가 있군요. 평범한 정류장 같은데 BTS가 앉아있으니 멋져 보입니다. 생각보다 자리가 좁아 보이는데 7명이 모두 앉아있고 아이돌이라 그런지 날씬이들이네요. 근처에 주문진 해변은 한적하니 아름답더라고요. 예쁜 조형물들이 꽤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요. 왠지 사색하기 좋을 듯한 벤치. 인트로에 나왔던 조형물도 주문진 해변에 있습니다. 왠지 천국으로 향할 것 같은 그네. 강릉 첫 여행을 위한 가성비 코스 탐방 재미나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여행 코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